앵두르의 아침 루틴. 머리를 정갈하게 묶습니다. 어. How do you say one in Korean? One? Like step one. Step one. In Korean. Step one. 핫 스팀 타월로 세수를 해줘요. 왜냐면 면도를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모공을 열어줘야 된대요.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젖은 수건을 얼굴에 대줍니다. 그리고 거울을 한번 봐줘요. 한 번 더. 두 번째 핫 스팀 타월입니다.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티셔츠가 다 젖었어요. 궁금해서 사본 옛날 스타일 면도기예요. 어,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가주나 봐요. 이것도 궁금해서 사봤는데 냄새가 별로예요. 앤드류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. 아주 덕지덕지 칠해줘서 저 코끝에 묻는 게 포인트예요. 항상 저렇게 코끝에 묻혀놓고 루돌프처럼 면도를 합니다. 집에 있는 호텔 거울로 한번 끝났으면 한 번 더 이렇게 미친 듯이 발라줘요. 아, 마스크 쓴 것처럼. 그리고 한 번 더 해줍니다. 마지막으로 긴 머리 감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Oh, can I put on some pants? Why? And girl, how do you feel? You're gonna get a haircut. Not happy. Not happy? Hey, handsome. Hi. So can you imagine if this wasn't for like some cancer kids and you just got a bunch of hair in the mail? Like, that's really creepy.